0793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제우스입니다. 제우스의 테마는 LCD 장비 태양광 3D 낸드 반도체 전공정의, 가, 있습니다. 제우스, 은,는 1970년에 설립된 동사는 반도체 제조 장비, TFT LCD 인라인 트랜스퍼 시스템 및 태양전지 제조 장비, 밸브 시스템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음 반도체 제조 장비 사업 부문에서는 반도체 제조 공정 및 일반 산업체 방막 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크라이오 펌프를 취급하며 국내 모든 크라이오 펌프는 동사에서 유지 보수하고 세계 시장 1위임 2022년 6월 말 현재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스리즈, 솔브리지, 제우스 ENP 등 국내외 13개사임. 기업 개요 대시 반도체 및 LCD 생산장비 제조업과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며 경기도 화성시 안녕남로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종속기업, 주, 스리즈 통해 플러그 밸브와 탭, 그 밖에 유사장치의 제조업을 병행하고 있음 대시 반도체 및 LCD 생산장비 제조업체인 JET,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인 솔브리지, 화학물질 및 관련 제품 제조업체인 APCT 등의 종속기업을 보유 재무 대시 반도체 세정장비, LCD 장비 및 태양전지 장비의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파 및 진공 부문도 성장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연재료 매입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원가 구조 저하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매각 예정 자산 처분 이익 제거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나 중국의 반도체 팹 증설 지속에 따른 세정 장비 수요 증가와 산업용 로봇 사업의 강화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2년 11월 14일 기준 장마감 제우스의 시가총액은 303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제우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26위입니다. 제우스의 상장 주식수는 1038만 4천 주입니다. 제우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제우스의 퍼은 35.4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0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2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54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484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2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8배, 2473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3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82번지억 원, 182억 원, 24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42번지억 원, 181억 원, 163억 원입니다. 제우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9번지 56%이고 유보율은 4826.78%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4.65이며 전일 대비해서 8.51 마이너스 0.3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9.54이며 전일 대비해서 1.68 마이너스 0.2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우스의 2022년 11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9,2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9,25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9,0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우스의 종가는 29,250원이며 주가가 제우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우스의 종가는 29,250원이며 주가가 제우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4%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제우스는 거래량 34,28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97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81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485주, NH투자증권에서 3,547주, 한국증권에서 2,840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76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DB금융투자에서 5,904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729주, 메릴린치에서 3,800주, 한국증권에서 3,345주,
키움증권에서 2,94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5,94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5,695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LCD 관련주 제우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